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 산재의 유현주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년 뇌심혈관계질환 판정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사람과 산재의 대표 노무사님이신 한창윤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무사님. 개정안이 발표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노무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동안 지적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컸던 이유는 최근에 뇌심혈관 질환 산재 승인율이 겨우 30%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바로 이제 만성과로 기준인 60시간, 64시간의 이 높은 벽에 막혀가지고 그렇게 승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좀 그 기준이 좀 이렇게 낮아질 걸로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노동계에서 계속적인 비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뭐 국회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오고 있었는데도 이번에 60시간, 64시간이라는 그 벽은 깨지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산재 근로자들과 그 또 산재 근로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어떤 질병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죠.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을 좀 참조해서 보아주시고요. 뇌심혈관 질환이란 것은 말 그대로 뇌와 심장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터지거나 또는 막히는 경우에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죠. 뇌출혈은 다시 이제 출혈 부위에 따라서 뭐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막하 출혈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요. 심장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결국 심근경색이죠. 그리고 또 심장으로 지나가는 혈관에 내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대동맥 박리도 심혈관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네, 한동사님 그러면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왜 근로자들에게 발병하는 것인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뇌혈관 질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과 하나는 이제 업무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근로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승천성 뇌혈관 기형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뇌동맥류나 모야모야병 또는 뇌동정맥기형 이런 혈관기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혈관기형이나 이렇게 기초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뇌심혈관 질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또 산재 판정에서도 좀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노무사님 사실 저도 사건을 조사해봐서 알지만 노무사님도 경험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분들 특히 중년 남성들의 경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성인병 하나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잖아요. 이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산재 판정 기준이 조금 안타깝고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하는데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재 판정을 할 때 고혈압이나 당뇨, 뭐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개인적 기초질환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근로자들 같은 경우 상당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뭐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또는 그 뭐 상시적인 고용불안 뭐 또는 실적 압박 뭐 이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건강한 근로자들도 이런 기초질환이 발병할 수도 있고 또는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런 작업 환경 요인 때문에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의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단순히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기초질환이라고 이렇게 단정 내려서 말하는 게 조금 이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기초질환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차원에서 확대 논의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도 근로자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약간의 기초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제 당시에 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과로나 스트레스에 이렇게 노출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기초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기초질환이 있다고 해서 아예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들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듣던 중 참 반가운 소리네요. 네, 지금까지 노무사님이 개인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인적 원인 외에 업무적인 원인이나 작업 환경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적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장시간 노동입니다. 그 제가 통계를 좀 봤는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 평균 노동시간이 2113시간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이 1766시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OECD 근로자에 비해서 무려 347시간이 더 초과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또 참고로 놓은 통계에 의하면은 작년에 그 뇌심혈관 질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57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승인받지 못한 불승인한 분들하고 아예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 뇌심혈관 질환 환자의 근로자분들까지 하면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시간 노동과 근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 많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제, 이 과로의 문제가 하루 이틀 제기되어 온 것이 아닌데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분들이 과로의 늪에서 벗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노사님, 그렇다면 이 장시간 근로 외에 또 다른 업무적 요인이 있을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장시간 노동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교대 근무와 야간 근로 부분입니다.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가 정말 무서운 것은 근로자들의 증상적인 생체 리듬을 파괴하기 때문이거든요. 증상적인 생체 리듬이 파괴되어버리면은 수면 장애도 오고 결국은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타 뭐 질병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뇌심혈관 발병률도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근 국제암연구기구에서는 교대 근무를 발암물질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요. 또 교대 및 야간 근무를 많이 하는 간호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유방암이나 폐암 그리고 불임 골다공증 등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실제로 사망률도 일반 근로자분들에 비해 11%나 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보고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 기타 뭐 이제 업무적 요인으로 설명 안 한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업무들은 이제 뭐 고된 육지에 종사하시는 업무 또는 이제 아주 고온이나 저온에서 작업하시는 작업들 또는 장시간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 또는 기타 어떤 실적 압박이나 직장 내 따돌림 뭐 성희롱 또는 고용 불안 이런 걸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도 아주 중요한 그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오늘의 강의 핵심 주제인 2018년 뇌심혈관계질환 판정지침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선 판정지침을 살펴보면 판정지침에서는 급성, 간기, 만성 이렇게 세 가지로 과로 기준을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급성 과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혹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 상병이 발병한 경우를 급성과로로 보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에서 급성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뭐 그대로 왔다고 봐야 되고
다만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행 기준에서도 급성에 대해서 돌발 사태가 24시간 이내에 일어날 것 아주 그 너무 시간적으로 한정을 지어놨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건을 하거나 판정을 할 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야간에 택시 운전 근로자가 만취한 승객과 어떤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면은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의 두통이나 어지럼증, 뭐 가슴 통증만 있는 이런 전조 증상만 보이다가 한 이틀 이후에 갑자기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준에는 돌발 사태가 24시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불성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 급성 과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좀 판정할 수 있게끔 좀 기준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4시간으로만 단정지어서 생각하기에 네, 좀 그렇죠. 무리가 있다 예, 예, 예. 이 말씀이시네요. 다음은 단기적 과로 인정 기준인데요. 기존 지침에서는 재해발생 직전 1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이제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 단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평상시에 칼퇴근하다가 이제 재해발생 직전 1주간에 급격히 야간 근무가 증가해서 일상의 업무보다 30% 증가한 사람은 산재가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평상시에도 야간 근무가 많으시고 재발생 직전 일주일간에도 야간 근무가 많으셔서 이제 업무가 급격히 30% 이상 증가하지 못한 분은 산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판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던 것이죠. 노무사님, 이런 지적이 이번 개정안에는 좀 반영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개정안이 바뀌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바뀌기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은 거의 뭐 그대로 반영이 바뀐 게 없죠. 그대로 왔는데 다만 이번 개정 단기 관련 약간 개정안이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전에는 비교 단위 일상 업무라고만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이번에는 일정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해 발생 직전 2주부터 12주 사이로 그 기간을 아주 구체화해 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서 재해 발생 직전 30%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까 설명하신 그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 단기 과로 지침 중에서 좀 유익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새롭게 도입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발병 전 2주에서 12주 사이에 한 주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면은 40시간으로 본다는 좀 특이한 규정이 하나 이렇게 도입되었는데 저도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제 근로자한테는 좀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성과로 판단할 때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나 명절 휴가 다음에 이제 현업에 복귀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많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생체 리듬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작업 환경이 새롭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서 만성 과로 기준 근무 시간 산정할 때 그 장기 휴가 기간은 전부 다 근무 시간을 0시간으로 우리가 산정하거든요. 그 0시간 때문에 평균 한 60시간, 64시간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불성인 받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단기 과로 개정 지침에서는 똑같은 장기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휴가 사용해서 근무 시간이 30시간이 안 되면은 오히려 30% 증가하는 데는 비교하기에는 더 좋은데 40시간이 안 된 걸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시간으로 본다. 저는 이거는 뭐 정말 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왜 그렇게 했는지 국내적인 지침을 넣었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똑같은 장기 휴가가 만성과로 기준을 평가할 때는 0시간으로 처리되고 단기과로 기준을 평가할 때는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40시간으로 최소한 근무한 것을 본다. 이렇다는 것인데 이제 같은 근무 시간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일을 했다고 본다는 것 이게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대신 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너무 모순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빠른 후속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노무사님 다음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만성도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차례인데요. 얼핏 보기에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게 내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만성도로 기준이 실제 가장 중요하게 많이 그 판정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 만성도로 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계도 있지만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개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가 일부 수용된 면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은 만성과로 기준인 60시간, 64시간이 그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60시간 미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했던 대안들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의미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개정된 만성과로 기준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네, 뭐, 이렇게 만성과로 기준은 되게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요. 예, 참조할 이 도표를 좀 잘 보시고, 만성과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 인정 기준. 두 번째는,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은 안 되지만,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세 번째 경우는 52시간 미만인 경우.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지금 지침이 놓아 있는데요. 먼저, 당연 인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발병 12주간의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 또는 4주간 64시간을 초과하면은 이제는 무조건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하게 인정해 줘라. 만약에 불성인 60시간 넘었음에도 불성인을 내려고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상병이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에 의해서 발병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연하게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주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지금까지 산재 입증 책임 모든 게 이제 근로자한테 있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증 책임을 공단한테 증가함으로 인해서 입증 책임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들이죠. 그렇군요. 근로자분들의 입증 책임이 조금이라도 경감되었다니 참 다행이네요. 네. 네, 다음으로 이제 52시간 초과 시 이제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정안에서는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평가하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 가중 요인으로는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적 업무, 효율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마지막으로 정신적 기장이 큰 업무, 이렇게 7가지 가중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럼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제 평균, 일주 평균 근무 시간 60시간 미만이지만, 이제 최소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 위에서 제시한 이런 가중요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개정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가중요인에 대해서도 일부 가중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휴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발병 전 12주 동안 3일 이하, 발병 전 4주간 2일 이하의 휴일을 사용해야지 가중 요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업 환경에서 소음 같은 경우도 75 dB 정도의 소음에서 일시적 혈압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80 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에 폭로된 경우, 그렇게 돼야 가중 요인으로 본다는 거고, 육체 강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도 예를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루 취급하는 제품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의 업무, 이렇게 또 이렇게 예를 들어놓고 있고, 출장 업무에 있어서도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 출장 간 업무에 대해서만 가중 요인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중요한 지점은 지금 그 이번 지침에서 놓은 이 가중 요인의 7가지와
이 가중 요인별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단 말이죠. 이것들이 단순히 예시나 참고 규정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대로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과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초기 판정에서는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그 요인을 자세히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일곱 가지 가중 요인의 대부분이 이제 뭐 생산직이나 건설, 제조업 뭐 등과 같은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적용할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사무직이나 전문직, 연구직, 판매직, 영업직, 뭐 서비스직 이런 화이트 칼라 근로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화이트 칼라 근로자한테 적용할 만한 가중 요인이 거의 없어요. 딱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뭐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규정이거든요. 실제 이걸 얼마나 이렇게 화이트 칼라 근로자한테 반영해 줄지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노무사님. 그리고 이제 52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제 가중 요인 중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산재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된 육체 노동, 이제 운전이라는 고된 육체 노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야간 근무를 많이 하시면서 교대 근무로 야간 근무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복합적인 노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금방 지적하신 분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좋은 지적인데 택시 운전 근로자 같은 경우 당연히 보통 주야 교대 근무하시니까 뭐 교대 근무에 대해서 이제 가중 요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택시의 운전 업무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해서 가중 요인으로 봐줄 거냐 아니면 단순한 노동 업무로 볼 거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런 논란은 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가중 요인에는 지금 현재 지침에는 작업 환경 중에는 이제 한랭 작업이나 소음 작업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뭐 고온 작업이라든지 뭐 고소 작업이라든지 위해 물질 취급 작업이나 뭐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들 이런 작업도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들인데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좀 가중 요인에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야간 근로를 이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할 때 30% 가산해서 적용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 근로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보고요. 실제 뭐 야간에 많이 근무하시는 뭐 간호사분들,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30% 가산이 실제 판정에서는 하나는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 뇌심질환으로 산재 신청 도로는 뭐 직종 중에 가장 많은 직종이었다 보면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 고령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이 이제 뇌심혈관제로 산재 신청 많이 도는데 이번 규정에서는 그분들은 이 가산 야간 시간 할증에 대해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도 노동계에서 좀 계속적인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경비원 분들의 산재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사건을 조사하면서 왜 경비원 분들이 도대체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지조차도 이해가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경비원 분들이 야간에 경비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택배 업무도 하시고 야간 순찰도 하시고 뭐 주차 민원 처리도 하시고 제설 작업, 낙엽 수거 온갖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 야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감단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이 일반 근로자랑은 좀 다르게 구분되고 있고 또 산재 승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도 않고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경비원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침에서 좀 몇 가지 변경된 부분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경비원들의 지금 야간 대기 시간에 대해서 지금 뭐 업무 시간을 볼 거냐 말 거냐 뭐 판정에 반영했냐 안 했냐
지금까지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번 지침에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근무 초소 외에 독립된 수면이 보장된 곳에서 5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수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전부 다 업무 시간으로 보겠다. 이렇게 지침에서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한편 또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야간 뭐 운전 중 또는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에 대해서도 업무 시간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근무 시간 산정에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명확하게 다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시동을 끄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업무 시간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다만 단서 규정이 어떻게 해놨냐면 그 대기 시간은 야간 근무 시간에 대한 가중에서 제외한다. 또 이렇게도 단서를 달아놨어요. 하나는 좋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나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야간 근무 시간에서 가중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실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야간에도 계속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피곤한 상태고 또 이게 노상에서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도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또 대기하는 시간이 산악금 압박을 제일 많이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택시 근로자들의 노동 현실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런 지침이 아닌가. 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시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대기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야간에 운전을 하셨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 시간 30% 할증을 적용해준다고 하니 향후 택시 운전 근로자 분들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승인율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2018년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리 해설을 해주신 사람과 산재 대표 노무사님인 한창은 노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